와, 또 끊기는 거야? 됐다. 그냥 저번에 저기 끊긴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른 데서 켜봤어요. 흔히 왕자, 왕자라고 감사. 와이파이가 있긴 한데 지금 데이터 키고 있습니다. 아, 또 끊긴다. 왜 이렇게 끊기지? 와이파이를 연결해볼까? 또 해보고 너무 끊기면 와이파이 연결해볼게요. 와이파이 최근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와이파이 연결을 지금 했거든요. 이제 안 끊겼으면 좋겠다. 괜찮은 것 같기도. 되는 것 같죠? 오 예스. 헤이. 화질이 이상해요? 이제 괜찮을걸? 요즘 뭐 했냐고요? 잘 쉬고 잘 먹고 생각할 시간도 많이 갖고 뭔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활동기엔 너무 바빠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으니까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도 막 고민이나 힘든 게 아니어도 그냥 생각할 거리가 있어도 그냥 넘기게 된단 말이죠. 아, 지금 이런 생각할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지금 막 무대 체크하느라 바쁘고, 뭐, 리허설 끝나고, 막, 모니터링 할 시간도 애매하고, 막, 할거 있고, 뭐, 써서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너무 없단 말이죠. 그 와중에, 뭔가 생각할 시간보다는, 쉬거나, 뭔가, 다음 걸 준비하거나 이러면서 좀 보내거나 아니면 진짜 진짜 할거 없으면 그냥 드라마나 막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좀 그냥 정신을 좀딴데 보내요, 일부러.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래서 좀 그러면서 보냈는데 이제 좀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혼자 시간 보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멤버들이랑도 놀고 막 그냥 이렇게 시간 보냈어요. 저안 끊겨요. 이게 저도 끊기면 여기 버퍼링 걸리는 이 표시가 이렇게 위에 동글동글 뜨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떴어. 그거 본인 와이파이예요. 본인 네트워크. 기말고사 봐요. 화이팅. 요즘 시험 기간인가 보다. 잘하고 와요. 밥 먹었냐고요? 밥, 낮에 점심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도 배가 부르진 않은데, 아직도 든든해요.
기말 끝나고 패밀리 콘서트 온다고?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김볶밥. 어떻게 알았어? 나 김볶밥 먹은 거? 나 방금 얘기했나? 제가 김치볶음밥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점심 먹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나 김치볶음밥 먹은 거? 아, 위버스에 아까 내가 댓글 달았어? 아, 깜짝 놀래라. 내가 분명 점심을 좀 일찍 든든하게 먹었어요 이랬던 것 같은데 김치볶음밥 먹고 들켜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 난 CCTV 달려있는 줄 알았어. 저녁은 아직 괜찮아요. 아직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지금 쌩얼이냐고요? 그럴리가. 저 지금 달님들 팬싸 만나고 오늘은 도복 입은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기 전에 잠깐 들렀습니다. 건이는 졸려 대 잠이 와 뭐라고 말하냐고요? 저 졸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졸려. 아 잠 와. 잠 온다는 얘기는 잘 하는 것 같아. 아 졸려. 야식으로 치킨 먹었어? 잘했어. 난 어제 먹었어요. 어제 치킨 먹었어요. 머리 언제 잘랐냐고? 어제요. 머리 조금 잘랐어. 얘가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왔으면 좋겠네. 그리고 여기 살짝 이거 아니야? 애기 오늘 나랑 커플룩이네? 애기 뭐 입었는데? 애기도 이거 입었어? 기말 힘들어? 화이팅. 어쩔 수 없어요. 즐겨요. 저는 항상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못 봐도 내가 못 보는 거고 잘 봐도 내가 잘 보는 건데 내가 게임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못 봐도 내 책임. 어쩔 수 없다. 사실 저는 내신 관리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맞죠 지금? 어 끊긴다. 잠깐 끊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는 입시 준비를 이제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내신 반영 비율이 되게 낮았어요. 20% 정도여서 보통 이제 실용음악 이게 편견이나 선견이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한 7 많으세요. 또 끊기네. 와이파이를 했는데도 이 친구가 됐지. 어쨌든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서 6, 7등급 5, 6, 7등급이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4, 5등급 유지 정도 했어요. 사실 열심히 안 해도 그 정도는 해서 그냥 남들보다 조금만 높자. 그리고 실기에 집중을 했죠. 맨날 연습실 가고 놀진 않았어요. 아, 놀았어요. 잘 놀았어요. 학교에서 잘 놀았어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빵 먹고 놀고 아 PC방 가서 오버워치 한 시간 하고 연습실 가고 점심 먹고. 아 왜 이렇게 끊기냐? 정신 차려. 핸드폰 조금 꺼내봤어요.
끊겨서 욕한 줄? 욕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끊기냐? 이랬어요. 농땡이? 저는 약간 보상 심리였어요. 앞으로 열심히 6시간 이상 노래할 나를 위한 선물. 어, 무기다! 잡았어. 어, 미안. 너무 무참하게 잡았나? 그래도 생명인데 미안한 것 같기도. 좀 잔인해. 좀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달님들은 제가 벌레 죽이는 사람인 걸 몰랐으면 좋겠거든요. 아, 미안. 이것도 생명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나? 다음 생엔 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로 태어나길 바래. 머리 뭐야? 좀 더 세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모기가 아닌 무언가로 태어나길 바란다. 행복을 빌어달라고요? 모기에? R.I.P. Rest in peace. Pray for mosquito. 왜 이렇게 오늘 머리가 말을 안 듣지? 이제 오래되긴 했어요. 시작한지 오래됐어. 오늘 하루 어땠냐고요? 오늘 하루 막 특별하게 생긴 무언가의 자극적인 에피소드는 없지만 맛있는 거 잘 먹고 달님들 만나고 오늘도 행복했던 하루. 커피도 한 잔 마셨고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좀 자제하려고 페퍼민트 티를 한 잔 더 마셨어요. 민트를 먹어? 민트 먹어요. 민트 초코도 그냥 먹고 뭔가 막 싫어하진 않아요. 잘 막 사 먹거나 이렇진 않고 가끔 있으면 잘 먹어요. 그리고 민트 자체 민트 초코 말고도 민트 티 좋아해요. 애기 마라탕 좋아하니 좋아해요. 민초 바나나 키 맛있다고요? 저는 그런 도전 사실 막 해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먹어볼게요. 갑자기 과자가 먹고 싶네. 민초 치킨? 아, 약간 별로 취향 아님. 약간 그런 괴식? 괴랄한 음식. 그니까, 별로 도전하지 않는 편. 근데 앞에 있으면 한입 먹어보는 편. 민초 떡볶이요? 어우,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수도. 약간 디저트 느낌으로.
동환이 생일 축하 봤냐고요? 봤어요. 동환이가 최근에 컴백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래서 쇼코온의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무대 보고 대기실 가서 인사하고 다 멤버들 다 알아서 다 인사 잘 하고 김동환이 갑자기 야 일로 와봐 사진 찍자 그래 그래서 잘 가 이러는데 올려도 되냐 그래서 응 그러고 맞죠 생일 축하를 동환이가 당일에도 해줬는데 그래도 그 뭐라 인스타 스토리 뭐 또 올려줬더라고요. 고맙다. 화이팅. 챌린지요? 챌린지 안무 이미 알아요. 배웠거든요. 근데 당일날 이게 너무 좋지 않아서 아 이건 석화한테 배웠어요. 석화를 이제 컴백 준비하는 시즌에 저도 활동 끝나고 시간이 될 때 석화를 만났는데 석화랑 같이 챌린지를 찍자 해가지고 일단 그럼 안무를 먼저 배우자 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날짜를 잡자 이래놓고 아직 못 잡았어요. 그래도 언제든 찍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만나면 찍을 것 같은데 최근에 동환이도 봤죠. 동환이 컴백 준비할 때 동환이도 봤는데 그 할 챌린지를 찍을 생각은 못했어요. 다음에 한번 근데 고민이긴 해요. 누구랑 찍을지 여섯 명 다 같이 찍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동환이가 제일 오래된 친구죠. 근데 준서랑 석화를 더 많이 봤고 아니 김동환이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석화랑 준서는 먼저 연락이 와요. 준서랑 석화를 더 많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아이 친구들 화이팅. 아니 나 덴찌는 형이야. 위아이 화이팅. 건이 살 빠졌냐고요? 헉 살쪘어요. 살쪘어요. 빼려고 이제 곧 패밀리 콘서트도 있고. 그 활동 끝나고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활동기 때 진짜 관리하느라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보상 심리가 생겨서 엄청 먹었어요. 근데 뭐 막 빼요. 어디 갔던지 궁금하다. 저 데뷔 후 역대 몸무게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했는걸요. 물론 밥 먹고긴 했지만 엘리멘탈 아직 안 봤어요. 그래도 최근에 좀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 일부러 보려고 봤어요. 가디언 귀고 그거 있잖아요. 아, 또 끊긴다. 맞아요. 가오갤 봤어요. 가오갤 보고 뭐 봤지? 아, 귀공자 보고 엘리멘탈도 곧 보려고요. 이게 영화를 보면 좀 몇 분 동안은 그리고 며칠 동안은
이제 그 영화 속에 내가 들어간 느낌?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뭔가 나제 일상과 좀 다른 환경에 좀 제가 그 영상물을 보는 거라서 그런지 좀 새로운 시선을 보기도 하고 이제 좀 주인공마다 성격과 인생 가치관을 좀 제가 보잖아요, 여러 사람을. 그래서 좋아요. 영화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야 영화 보고 이제 밤에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 산책하면서 그 영화 내용을 되새기는 것도 좋고. 좋았어요. 엘리멘탈? 남주를 제가 닮았다고요? 엘리멘탈 남주가 누구지? 아직 안 봤는데 보고 싶어서 곧 보려고요. 범죄도시 지금 끝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못 봤거든요. 뭐가 더 재밌었냐고? 가오갤이랑 귀공자? 말하는 거 맞나? 좀 근데 너무 성격이 다른 영화여서 가오갤은 제가 친구랑 갔는데 그 극장에 한 분?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또 끊긴다. 끊기지 마라. 끊기지 말라 했다. 에이씨. 됐다. 가오갤은 극장에 사람이 그두 분, 그러니까 한 커플 말고 저랑 제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봤어요. 그막 참고로 막 연예인이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 이게 절대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변에 사람들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거 같고 팝콘도 시끄럽게 먹으면 안될거 같고 막 다리도 이렇게 쫙 펴거나 이렇게 허리 펴면 뒷사람 내가 가릴까 봐 조금 미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되게 멀리 계셔가지고 엄청 편하게 봤어요. 울었어요. 가오갤 보면서 한세번 울었거든요. 한 번은 그 혹시 제가 지금 됐다. 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 가오갤 울음 포인트. 눈물 포인트. 스포가 될수 있으니 스포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잠시 소리를 줄여주세요. 제가 박수를 이렇게 두번 치면 그 얘기가 끝난 거니까 그때 다시 소리를 켜주세요. 와, 나 진짜 친절해. 자, 그 로켓이 친구들 만나서 로켓 친구들 죽을 때 너무 울었고 그리고 그 약간 로켓 친구들이 다시 만나서 지금은 아니야 했을 때랑 로켓 깨어나서 그 걔네 친구들 있잖아요 싸우는 친구들 그 팀이 너무 다행이라 하면서 막 기뻐할 때 이렇게 세번 울었어요. 스포 끝. 스포성 얘기 끝. 그래서 그때 사실 옆에 있던 친구가 스즈메 문단속을 같이 본 친구거든요. 제가 그때 우는 거 들켰는데 그 걔가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우는 거냐고 막 질질 짠다고 놀려가지고 제가
이번엔 안 들키게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번 했는데 걔가 끝나고 건이 울었어? 이래서 자긴데 울컥하긴 했는데 그냥 영화 집중하느라 말은 안 했는데 그 포인트에서 아마 얘 울었겠다 싶었대요. 근데 본인도 놀림 당할까봐 울음을 꾹 참았대요. 뭐야? 왜 울지? 어쨌든 그랬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귀공자는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스토리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재밌게 봤어요. 조금 잔인하긴 한데 아 청불이야? 아 막 선정적인 장면은 없는데 잔인해서 그런가 보다. 어쨌든 재밌게 봤는데 애기 달님들은 좀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고 아니 뭐 넷플릭스 같은데 나중에 뜰 수도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성인 달님들은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엘리멘탈 꼭 봐주기. 오케이. 그 재밌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새 그냥 애니메이션 최애아이랑 지옥락 보고 있고 닥쳐 타정숙 에? 닥터 차정숙 보고 있어요. 나 말 잘못한 것 같아. 그쵸? 닥쳐 타정숙이라고 한 것 같은데. 닥쳐? 아니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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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숙 보고 있어요. 말이 헛나왔네. 어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닥터 차정숙 봤어요. 발음에 주의하세요. 타정숙 아니고 아 놀리지 마. 타정숙 씨 닥쳐주세요. 뭐야 그런 거 아니야. 닥터 차정숙 보고 있어요. 지금 12화? 11화 보고 있어요. 연기 진짜 잘하시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그 드라마도 뭔가 나이가 늦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되게 많이 얻었고 또 생활 연기나 좀 짤막한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만 웃어. 타정숙이랑 차정숙이에요. 닥터 차.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건이도 생활 연기 잘한다고? 맞아요, 저 잘해요. 최근에 친구들이랑 한번 같이 있는데 제가 약간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나 오늘 이거 했다? 헐 진짜? 아니 뻥이야 약간 이런 거 또 잘하고 예를 들어 야 근데 그거 간 사람들 뭐 예를 들어 그거 먹는 사람들 진짜 별론 거 같아. 우리 가족들 좋아하는데 미안 이런 사실 뻥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친구가 친구를 데려와서 처음 만나면 뭐 예를 들어 뭐 혹시 이름이 저 이름 좀 특이한데 약간 이랬어. 어 뭐 저 약간 이 드래곤. 네? 이 드래곤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이 하면 근데 다들 이렇게 안 믿으세요? 그냥 근데 진짜여서 약간 이러면 진짜요? 진짜 하면 겠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친구들이
그 아, 이 드래곤이라고 진짜 한건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나서 지금 머리에. 그래서 막뭐 예를 들어 말을 하면은 여기서 어 근데 얘도 생활 연기를 은근 잘해서 못 믿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짓말만 해요. 예를 들어 진짜야 했을 때오헐 뻥이야 이러고 끝내요. 막 거짓말을 쳐서 평생 믿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랬다는 거 진짜야? 약간 이런 말을 나올 법한 거짓말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친구를 불러서 이 친구랑 이 친구 있으면 그막 이거 싫어해? 하면 야뭐 얘네 아버님네 회사에서 만든 거다? 모를 수 있지? 약간 이러면 진짜 미안해 뻥이야 약간 이런 거 장난쳐요. 근데 진짜 감쪽같이 잘 속인다고 킹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오빠 입시생 응원 한 번만. 진짜 곧 입시철이 오겠네요. 화이팅. 이거 응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들일 테니까 알아서 잘들 할 거예요. 걱정보다 응원할게요. 저는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니? 아니요, 서호 형이 제 통장 잔고를 이렇게 늘려줬지만 전 항상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호 형이 준 걸로 써야지라는 의미를 갖고 쓴 적은 없지만 이미 그 돈은 없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의미를 담아서 쓰진 않았어요, 아직. 그렇게 보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건 서호 형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써야겠다. 나 얼마 전에 서호 형이랑 밥 먹었거든요? 근데 서호 형이 돈을 안 보내주네? 내가 산 걸로 쳐야겠다. 그러면 서호 형이 보내준 돈으로 제가 서호 형밥 사줬어요. 서호 형이 보내준 거보다 제가 밥값 더 많이 내. 괜춘? 착하다? 꿈에서 만나자고. 잘 자요. 사준 거꼭 티내야 된다고? 굳이. 됐다. 헐, 벌써 12시 반이라고? 맞아. 룸메보드 집 근황? 제가 서호 형 병원 진료 이제 꾸준하게 재활하고 뭔가 치료받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서호 형. 근데 재활은 아닌가? 치료? 뭐 대충 들어가가지고 에이 또 끊긴다! 어쨌든 서호 형이 치료받으러 한번 병원에 일찍 나간 적이 있어요, 아침에. 그리고 올 때까지 제가 집 청소를 싹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서영이 다리가 아픈 거, 무릎이 아픈 거니까 걸을 때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서
원래 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싹 치워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뭔가 식탁 주변에만 뭔가 두고 이렇게 다 걸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고맙다던데? 화장실 청소하고 이게 같이 있을 때 하면은 괜히 거들게 되고 뭔가 신경 쓰이고 없을 때 집 밖에 나갔을 때 싹 해놓고 짠. 근데 저 옛날에 코로나 걸려서 격리했을 때도 서호 형이 집 청소 한번 싹 해준 적 있거든요. 어쨌든 같이 사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고마웠어가지고 이번에 서호 형도 한번 병원 가느라 집 비웠을 때 제가 청소 한번 싹 했어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뭘, 형이 저번에 나 아팠을 때도 형이 청소 한번 했잖아.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도 그냥 뭐 보이는 사람이 하고. 오 은혜 갚은 토끼요? 은혜를 갚기보다는 할 때 돼서 한 겁이긴 해요. 훈훈하다고요? 빗방 발라야지. 빠마 루빠마 어디 있니? 근데 이불이 진짜 쫀득이냐고요? 됐다. 이불이 진짜 쫀득이냐고요? 그런 디자인이 끝에 있는 거. 그 세트인데. 그리고 쫀득이. 몰라, 서영이 갑자기 이렇게 찍길래 뭐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뭐하냐 이렇게 올라왔다. 건이는 무슨 계절 좋아해요? 저는 겨울, 여름보단 겨울이 좋고 가을이나 봄 좋아해요. 그때 입는 옷이 좋아서. 여름 요즘 너무 더워요. 저는 아침에 날씨 보고 33도인가? 34도인가 이래가지고 와 이게 날씨야? 이랬는데 안 덥냐고? 아 요즘 실내는 또 에어컨 틀면 추워가지고 요즘 이렇게 겉옷 하나씩 챙겨 다녀요. 여름에 태어났잖아? 그렇긴 한데 너무 덥잖아. 저 땀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또 끊겨. 아휴, 됐다. 그렇습니다. 한우이가 올린 사진, 이도가 올린 사진 비하인데요? 한우이가 올린 사진 뭐 말하는 거지? 건하기 형이 찍은 그 한우이 그 농구복 입고 팬싸 끝나고 중랑천에 내려가지고 챌린지 찍고 사진 한방 찍자 이래가지고 찍는데 이제 환우이가 부탁을 했어. 이번엔 네가 내려오라고. 오케이. 내가 네가 더 키 큰 것 같은 느낌을 찍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권학이 형이 야 쟤 다리 뭐냐 이러면서 찍었는데 올렸더라고요.
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건데 왜 이렇게 환웅이가 환웅이한테 미안하지? 생얼 사진? 생얼 사진? 생얼 사진 뭐야? 환웅이가 올린 생얼 사진? 그 눈만 나온 사진 말하는 건가? 저 원래 남의 카메라에 제 얼굴 잘 담아놔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다시 또 이거 언제 찍었냐? 약간 이러던데 아마 언젠지 모르겠어요. 못 잡았다. 컨펌 없이 올리냐고? 아니 보내주긴 해요. 이거 올려도 돼? 하면 막 진짜 심한 거 아니야? 올려? 할 때도 있고 그냥 서프라이즈로 올라갈 때도 있고. 건이 이제 배고픈 거 같기도. 나 배고파.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야식 먹고 자자고? 아, 고민 중. 계속 댓글 보는 중. 아,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뭔지 몰라서 답을 못 해드리네. 붕어빵 머리부터 먹어, 꼬리부터 먹어? 저 꼬리요. 건희 TMI. 아이 don't know. 요즘 잠이 잘 안 와? 잘 잘 수 있는 곡? 일단 팥붕이냐고 슈붕이냐고? 저 슈붕이요. 팬콘스포 가능? 아 불가능. 꼬부리 어묵이 좋아? 막대 어묵이 좋아? 저 꼬부리요. 내일 교복 입겠네? 맞아요. 내일 교복 입고 팬싸요. 내일 막팬. 건이 댓글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건이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졸려? 아, 졸린가? 아, 피곤하긴 한데 졸리진 않아요, 아직. 건이야, 투문이 모기가 되면 어떡해? 그걸 내가 인지하면 조심하겠지만. 죄송해요. 볼지부 해주세요. 못생겼어. 내일 막팬이야? 네, 막팬이에요. 이번 이제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건아기 환웅이보다 형이야? 건아기가 형, 환웅이랑 친구. 하지만 6월 28일 지난 지금 기준으로 내가 건아기 친구, 환웅이가 내 동생. 잘 자요. 나 이제 자요. 잘 자요. 박히는데도 못 깨는 절대. 아 모기는 좀 오늘 차에서도 열심히 잡았어요. 환웅이가 잡아가지고. 건이 포토 타임 오케이. 건이 고마워. 나도 고마워. 뭐가 그렇게 고맙지? 건이 따봉. 깐머가 좋아? 덤머가 좋아? 저는 덤푼 머리가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깐머는 이런 느낌.
오늘 유난히 투문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은 잘 잤으면 좋겠고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민이 없어서 지루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기분 좋게 노래 한 곡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들으면서 기분 좋은 밤 보내세요. 권희가 있어서 편안한 밤이 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추천하고 싶은 향수? 최근에 친구한테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선물 받은 향수가 있거든요. 구찌의 블룸이라는 향수였어요. 근데 저는 구찌나 샤넬 향수는 약간 좀 독하고 화려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한 번도 몇 번 시향해보고 아 되게 향이 화려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잘 좀 향수를 고를 때 좀 제외했던 향수인데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줘가 아니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형이랑 잘 어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고마워 이러고 했는데 냄새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편견 덩어리였던 제 선입견을 한번 깨고 요즘 그 노래 아니 노래래 그 향수 좋아서 오늘도 뿌렸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형 왜 이렇게 난 동생들이 많지 저는 복 받았네요. 좋은 동생들이 많아서 하여튼 한 동생은 형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형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도손 딥디크의 도손을 선물을 해줬는데 아직 그건 배달 중. 블룸 핑크냐고 노랑이냐고요? 약간 장밋빛 살구색? 약간 이런 색이었어요. 핑크색? 네, 그 도손 좋아하는 친구가 보내주면 그것도 냄새 맡아볼 예정이고 저는 딥디크의 기억 아 비밀로 할래요. 저만 알고 싶은 향. 아직 안 샀어요 저. 어쨌든 그거 그게 오리지널 블룸이에요? 어쨌든 친구가 그거 사줘가지고 고마워 이러고 냄새인데 이게 괜히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걸로 골랐다는 그 한마디에 헉 그래서 감동.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냄새 좋아요. 써보세요. 그리고 달님들도 저한테 평상시에 뭔가 향수 선물해준 분들이 계셔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날 옷에 어울리는 걸로 뿌리거든요. 저는 오늘 내 바이브에 맞춰서 그래서 그거 잘 쓰고 있어요. 다 슬슬 건이 가야 돼. 오늘의 건이향?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건이 마라탕 몇 단계 먹어? 보통 2단계요. 너무 매워도 싫고 너무 마라향 많이 나도 먹는데 악 하고 방해될 바에는 은은하게 나면서 많이 먹고 편하게 먹고 싶어. 먹고 잘 거냐고 고민 중. 일단 씻어보고 생각하려고요. 이제 나 슬슬 가볼게. 오랜만에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사랑한다고 해주고 가자고. 사랑해요. 건이 아까 쓰던 립밤? 저 그거 체리 냄새 나는 거 뭐야? 카멕스요. 카멕스 씁니다.
일본어로 말해줘. 오야스미나사이. 다이스키 데스. 데스 붙이는 거 맞나? 다이스키. 오야스미. 잘 자요. 굿나잇. 늦었어. 진짜 자요. 그 뭐야, 해외에 있는 달님들은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고, 밤인 분들은 잘 자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나마스테 해드리죠. 나마스테. 고훈캅, 사와디캅, 아리가또, 굿나잇. 이제 진짜 갈게요. 안녕. 잘 자고 잘 쉬고 좋은 하루 보내고. 애기 잘게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댓글에 보여가지고. 빠빠이 갈게요. 안녕.